찬미 예수님,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4장 1절,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하이클래스, 스카이캐슬, 팬텀하우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과 머리로 하느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들을 꾸밉니다. 법을 잘 알고 굵직굵직한 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같이 하며 계략을 꾸밉니다. 이 계략은 자신과 가족이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지니고 대대로 이어가려는 술책입니다. 요즘 드라마 어떤 것을 보시는지요? TV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재미 위주로 때로는 막장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시간은 없지만 가족과 교육, 현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즘 하는 하이클래스의 흐름을 유튜브로 파악합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대충 그려지는 소재와 사람들의 대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간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 팬텀하우스 같이 더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기상천외하게 유치하고 파렴치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고고한 척하고 품이 있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설까 궁리하고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되겠다 싶은 사람은 쳐내는 것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 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자식도 교사도 교육의 현장도 병들게 합니다. 다른 한편 사회와 나라에서는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범인인지, 누가 사기를 쳤는지, 누가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아수라장입니다. 트집 잡아 헐뜯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말씨름을 합니다. 밤잠 안 자고 근거를 찾아내고 증명에 증명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결국 그 앞으로, 앞으로, 그 위로, 위로 가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때 자살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윗자리를 정하는 사람은 초대한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에 온갖 유치에 찬란한 방법을 쓰고 좋은 머리를 사기치는 데 쓰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배우지 마십시오. 배운 것이 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배우지 않은 사람이 낫습니다. 배운 것이 공동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배움은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나 태어나서 이 땅에 할 일은 우리 함께를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2집 10번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꽃도 소중히 여기는 세상 아기의 웃음이 가득한 세상 이제 그만하자 너무 아프잖아 이제 시작하자 아직 희망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마음
함께해요, 우리.